자,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낮에 잡을 생물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보고 싶었던 생물들은 많이 채집을 하였고 해서 오늘은 오후 늦게까지 쉬었다가 뭐 등하 채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가시죠. 왔어. 어떻게 설치해야지? 아, 네네네. 아, 아직 발전기를 안 켰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오늘 로젠버기랑 뭐 다른 생물들이 얼마나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에요. 같이 즐겨요, 여러분들. 자, 등하 킨 지 거의 한 20분 정도 흐르니까 그래도 좀 날라왔습니다. 전 벌들 엄청 많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 여기 있다. 버게티. 오, 이거. 헥사리노 버게티 날라왔습니다. 오, 그 크진 않아요. 이게 버게티가 9cm까지도 자라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크지는 않는데 몸이 가벼운 만큼 비행도 잘하나 봐요. 키자마자 금방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날라왔는데, 와, 여기 풍뎅이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작은 친구 왔는데 이거 버게티 초소형이라고 해요. 어, 진짜 작아. 그리고 여기 기대온. 오, 멋있다. 개인적으로 기대온 양수풍뎅이 굉장히 좋았는데 날라왔어요. 아, 역시. 오, 딱 붙었어. 우와. 오, 여기 왕사슴벌레 같이 생겼다. 짜잔. 등하 채집으로 이 왕사슴벌레 이 야종을 잡는 건 진짜 처음인데요. 이 친구를 제가 알기로는 리츠메라는 이 페리 왕사슴벌레를 처음으로 잡아봤습니다. 와, 우리나라에도 있는 왕사슴벌레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친구 크기로는 한 6cm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중량내치로 딱 리츠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멋진 친구를 잡았습니다. 와, 등하 4일째 처음으로 본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버게티 또 버게티입니다. 버게티가 되게 흔하네. 걔가 이게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다리를 공격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 진짜 아파요. 아, 피난다. 이거 피나잖아요, 여기. 아, 쎄다. 피나네. 아, 진짜 나요. 그러니까. 아, 미안해. 쎈데, 자식이고. 아, 제가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화내네요. 와, 이거 보이세요? 헌터분이 잡아오셨는데, 오늘 굉장히 싸나운 친구가 왔습니다. 와, 아파. 모니건. 헌터님들이 또 잡아다 주셨네요. 바구미고요. 얘네들이 한 쌍인 듯 보여요. 한 쌍이 같이 있었나 본데 짝짓기 하다가 잡힌 듯 보입니다. 아, 저기 있네. 저기 있죠, 여러분들.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레오코 있죠. 등하하고 있는데 레오코 있다 해가지고 저 대충 크기 봐도 안 컸 같은데? 되게 빵이 큰데? 됐다. 오, 암컷이다. 와, 크다. 자, 얼떨결에 리오코도 채집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또 작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작지 않아요. 이만해요. 귀여워. 가만히 있네. 간다. 진서야, 넌 할 수 있어. 나이스. 암컷. 와, 멋있다. 이제는 막 손에 잡네. 우와. 야, 드디어 가이 사슴벌레류의 암컷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딱 체형이나 더듬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딱 가이 사슴벌레류 맞네요. 오호, 진짜 작다. 어쨌든 새로운 생물 4일째 되는 날 또 보게 되었습니다. 리노네. 뭐야? 리노 같은데 이거? 버게티인가, 리노? 겁나 작다. 우리나라 소형 사슴벌레 같아요. 초형 참사슴. 오호, 그리고 사마귀 부치가 날라왔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죠? 날개 달린 사마귀 같죠? 진짜 이쁘다. 이게 우선은 신기해요, 그냥 자체가. 아, 벌도 되게 많고.
안녕. 오, 야, 날린다, 날린다. 오. 야, 오늘도 다양한 사슴벌레들이 잡히고 있고요. 와우, 그 다음에 코카서스가 또 어김없이 날라왔습니다. 오, 이 친구는 좀 자연에서 좀 살았는지 조금 기스가 있네요. 멋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날라오고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거의 똑같지만서도 혹시나 날라올까, 이 한 마리 한 마리 그런 기대감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제 퍼런 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된 거. 여치 큰 거 같아,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저거 뛰려고 하는 거지. 뭘까? 크긴 크네요, 이렇게 봐서도. 저거. 오! 오! 막혔는데. 이렇게 세게 했는데도 안 떨어지네, 제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치과로 추정되는 개체를 잡으려다.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넘게 더 기다렸는데 안 날라와서 걱정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색깔이 지금 거무칙칙한데요. 지금 습해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조금 힘이 좀 떨어지는 암컷인데 어쨌든 날라왔어요. 와하. 와, 드디어 로젠버기. 오, 이 친구 그래도 그나마 좀 사이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턱이랑 이 곡선 딱 파인 것들 다 보면은 와, 그냥 진짜 이쁩니다. 오늘 생각 외로 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종종 나와주고 있어서 눈 요깃거리도 되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자, 이번에는 방금 날라온 로젠버기 암컷입니다. 오. 오, 리오코요? 아, 귀여워. 스쿼싱이에요? 크기로 봐선 약충인데, 약충? 약충이에요? 약충이잖아. 그러네. 날개 없네. 약충 처음 봐요. 귀엽다. 근데 턱은 많이 발달되어 있네. 누구 물려볼 사람? 안녕. 정의를 달리세요, 얘들아. 야. 와, 날라온 지 별로 안 돼서 또 날라왔어. 아이다, 로젠버기. 오, 얘 이쁘게 생겼다. 코카서스도 날라왔습니다. 와, 지금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아쉽지만 철수를 할 겁니다. 예,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또 다양한 생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면서 또 다른 생물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무리는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다 이거. 와. 아까 오. 네, 아까 봤던 거 그냥 대형 버전인데요? 오, 진짜 크다 이거. 이야, 진짜 큽니다 바구니가. 와, 곰봉 바구니 같은데 진짜 크다. 뭔가요? 보여주세요. 여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할 수네. 한소잖아요. 한소. 처음에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초록 색깔도 있었네요. 밤색은 못 봤는데 여기 아래 밤색도 있었어요. 예. 네. 밤색, 초록색. 까르나? 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생물이 있는데 찾아보실래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바로, 짜잔, 대벌레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린 대벌레입니다. 여기
밀리패드 나왔던 데 아니야? 여기 밀리패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 사마귀도 나타났습니다. 오, 꽤 빠르다. 오, 약간 오돌토돌한 거는 약간 우리나라의 무단개구리 같은 느낌?